안녕하세요. 부양남 오공입니다. 어제 저 분주를 다 하지 못했던 거, 어제 분주하기 전에 그 분주를 다 하기 못했던 거, 저희들이 지금 분주를 해가지고 다른 화분에 담고 또 전시에 마치고 나서 분주회가 가는 걸 저희들이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게 저쪽에 그 휴대폰이 저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을 겁니다. 작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 다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가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됩니다. 알코올. 자, 가위 소독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장원 전시회 갔다 와가지고 분주 해가지고 그 고객분들한테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주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분주할 때는 사정없이 분주를 하세요. 분주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회 갈 때 저희들이 조금 요걸 지금 저희 전시회 갈 때 이게 한 개 한 개 철사를 잡은 거라 가지고 조금 그 할 거예요. 한 개 한 개 지금 한 개 한 개 설명해 가면서 지금 분주를 하겠습니다. 뿌리는 그다지 지금 분주할 때는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한 개 분주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분주는 이렇게 항상 세 개 정도를 해가지고 분주를 하셔야 돼요. 3개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껍질을 다 깐 상태에서 아직까지 여기는 쳐다 보니까 신화에서는 다시 뿌리가 안 내리고 뿌리는 건강합니다. 건강해도 한 개 분주했습니다. 한 개 분주하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100% 다 뽑아낼 거예요. 다 뽑아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너무 이제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가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이게 오래 기르다 보면은 뿌리가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뿌리 한 5cm만 남겨두고 잘라버리세요. 잘라가지고
대들기는 뿌리는 뽑지는 말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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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됩니다. 요 하나 뽑았습니다. 또 여기 또 하나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뽑았습니다. 요거 이제 뽑고 나서 요거는 다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제 그걸 해가지고 심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뿌리는 그렇게 지금 이제 요게 요 아이들의 뿌리를 크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요 아이들은 이미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신화를 내 가지고 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뭐 제가 이때까지 난 그 우크라이나를 길러 본 결과에서는 뿌리 이제 뿌리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새로 나오는 뿌리만 이제 목을 잘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수입했을 때 온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온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요거는 또 다시 한 2년 정도 잘 기르면은 진짜 정말 또 예쁜 꽃들로 또 탄생하겠죠. 이거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죠? 밑에를 뜯어볼까? 괜찮은데. 이렇게 꽁꽁 눌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건 원 상태로 됐고 요거 나벨 꽂겠습니다. 나벨을 하나 꽂아주고 자 요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는데 또 예쁘게 키워가지고 내년에 또 꽃을 보도록 하고 요거 세 개 분촉을 한 걸 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세 개 정도를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밑에 우리 숯대 한번 봐보세요. 이런 숯대로 심으셔야 됩니다. 기본 이렇게 안에 조금 넣어두고 요거 기존 뿌리는 손상을 입히지 마세요. 손상 입히지 말고 요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심어주면 됩니다. 참 저희들이 그 해체를 하기가 정말 아까울 정도로 잘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뭐 눈물을 먹고 어차피 이제 쟤만 좋은 것들 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고 또 다른 좋은 분들이 또 그 좋은 것들 또 감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주를 했습니다. 숯대 참 좋으시죠? 그죠?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 부양처럼 숯대를 진짜 정말 농원에서 자체 농원에서부터 아니었으면 일이 좋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숯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꽃도 되고
수태를 이렇게 이제 좋은 수태를 심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심어 보면은 항상 이거 이제 쿠션, 이게 쿠션이 돼 가지고 이게 스펀지처럼 있습니까? 그렇게 쿠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공기 그 공기 흐름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때까지 제가 이제 난초를 심어 보면서 별 크게 무리하게 영향이 없었 잘 자랐던 게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식재를 좋은 식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분주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지주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저번에도 요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꼭 묶으면은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얘네들이 그걸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 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보기 싫더라도 한 두 바퀴 정도로 감아 두시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힘이 이제 채이면은 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냥 밸브가 늘어질 때 크게 됐을 때 요 정도 해가지고 크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요 애들이 요 이게 자기 힘으로 이제 이게 밸브가 늘어가는 힘으로 그냥 이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밸브가 시트를 묶지 말고 이렇게 이래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라벨 꽂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거 저희들 또 시험 보겠습니다. 기본 요 정도 였고 요것도 밸브 아주 튼튼합니다. 보이시죠? 밸브 튼튼하고 저희들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올해 저희들이 거의 지금 전진 두 개에서 두 대씩 저희들은 꽃을 피웁니다. 피워가지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 저도 그 왜 그렇게 해가지고 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전진 두 개에서 올해 이제 꽃이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피주니까 저러서도 뭐 좋죠. 한 대에서 나와가지고 꽃이 피면 수태 좋죠. 한 대에서 꽃이 나오면은 이게 조금 그런 게 풍성하게 안 보이는데 한 리드에 전진 두 개에서 항상 저는 이래가지고 이 카틀리아가 피더라고요. 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데보다 1년에 두 밸브씩 보니까 받으니까 풍성하게 더 잘 크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부양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그렇다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태 있는 공간이라든가 전용 토분 그죠? 카틀리아 전용 토분 동기성이 가장 뛰어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분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틀리아들이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 풀고 요것도 아까처럼 이제 휘어 잡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지주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끊는 이유는 이쪽 저쪽 사방으로 이제 쓰러지 지금 그 금방 이제 이 분주를 해놔니까 이 카틀리아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요거는 미리 잡는 거예요, 그죠? 잡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놔놨고 또 요것도 이렇게 하나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잡았습니다. 요것도 나벨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 분쪽에 한 거 뽑아가지고 또 취미인 분한테 또 가겠죠. 그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또 한 개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아싸. 자, 요거 항상 옆에 깨끗하게 이런 게 청소를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요 수태를 그 뿌리가 이 구부리지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뿌리가 뿌려지면은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뿌리 그 할 때 면회들을 소득 아 그 한다고 충분하게 그 한다고 해가지고 면회들을 활력제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소득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바로 아니십니까 분주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해가지고 어떤 자 이게 식물을 저희들은 심어가지고 요거는 심어가지고 절대 이래가지고 거의 한 10일 안에는 저희들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 물을 주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손에서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조금 상처 났을 때 이제 오염된 이제 그런 물을 그런 걸 씻기 위해서 증류수는 소독되지 않는 물에서 아니습니까 손을 씻는다든가 또 아주 이제 뭐 조금 오염된 물에서 씻어 가지고 소독을 하더라도 이 그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모르겠지만 씻으면은 피도 지혈도 안 되고 고게 이제 골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뿌리도 요번에 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났고 뒤에 분주를 했기 때문에 잘라졌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아니십니까? 이거 이제 이게 식물로서는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분주를 한다는 것은 신체 일부가 잘려졌는데 그걸 물로 가지고 씻어 가지고 식물을 심어가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숯대 식기를 적신 다음에 절대 식물을 그 난초들을 분주하고 나면은 10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 제 방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고 제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고 고향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식물을 기르고 기른 일에서는 이게 탄저균이나 그죠 이 미네들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는 거의 써본 그 이 식물에 빠져가지고 낙수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수는 무조건 아니십니까? 얼마나 이래고 호흡기에 여러분 가정주부님들 화장실에서 낙수를 살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보신 분들 얼마나 낙수가 위험하다는 거 아니십니까? 충분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자가가 아니십니까? 자기들이 이게 면역성이 길러주게 이렇게 길러줄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거의 물을 주지 않고 한 일주일, 10일 정도만 말리면은 요거는 충분하게 아니십니까? 저 스스로 면역을 이기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식재 후에는 한 10일간 바짝 말려주세요. 10일간 말려줘가지고 물을 흠뻑 주시면은 충분하게 잘 될 거예요. 아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숯대 좋은 숯대도 있고 좋은 화분에 심었고 요 테두리만큼 항상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식재를 심습니다. 요 여기에 우리 요거는 모양이 그냥 우리 모양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식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를 만들었는데 요리 해가지고 다음에 10일 후에 여기에 가득 넘치도록만 물을 한 4, 5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거예요. 4, 5일에 한 번씩 주는 거면은 별탈 없이 잘 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뭐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거는 뿌리에 바로 감염이 됩니다. 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심고 나서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서 분주해 가지고 분갈이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